무리에 떠있는 황혼의 정입에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에 여인아 조용히 들려오는 조개들 옛 이야기 말없이 거리는 해변에 여기나 100세 시대, 100세 청춘을 향한 청춘 리턴 프로젝트 남진아의 청춘을 돌려다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청춘을 오늘 우리 교회 회원들이 제대로 한번 돌리고 시작합니다. 시원한 야외에서요. 여러분 뭐 날씨는 덥습니다만 이곳은 덥지 않은 곳, 덥지 않은 곳, 그리고 내륙의 바다가 바로 있는 곳. 정말 대한민국에 이만한 경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식장산이 있고요. 또 바로 제 뒤에는 대청호반이 쫙 그냥 최고의 멋진 그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아름다운 곳, 공기 좋고 멋진 곳에서 오늘 또 만나러 온 이분들은요. 늘 봉사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뭐 무슨 여왕 많습니다만 진짜 봉사 여왕이 제일 많은 바로 이번 우리 대청동 복지만두래 우리 봉사의 여왕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청춘 많이 돌려드릴 테니까 더위야 물러가라, 장마야 가거라. 우리 대청동 복지만두래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러 저 남진아와 함께 출발! 제가 시작할 때도 이 식장산과 대청호반 길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가끔 시간 날 때 이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드라이브 한번 하고 갑니다. 답답하고 이럴 때요. 이쪽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지만두래 또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우리 임원들 네 분 나오셨는데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다들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나오셔서 더 그냥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 한 분 소개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청동 복지만두래 총무직을 맡고 있는 최정숙입니다. 네, 최정숙 반갑습니다. 총무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청동 복지만두래 박경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경혜 회장님이시고요. 또 안녕하세요. 대청동 복지만두래 재무를 맡고 있는 장운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분은 안녕하세요. 복지만들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연수님입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네 분 나오셔서 뭐 우리 회장님이야 제가 자주 뵈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회장님 또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어떻게 변하질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을 같이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늘 그냥 그 좋은 사람들과 이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또 뭔가 이렇게 그 봉사를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하고 회장님 얼마 전에 우리 복지만두래 대청동에서 우리 어르신들 효잔치도 한번 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뭐 금방 또 뵀습니다. 어떻게 어르신들 많이 즐거워하시니까 너무 좋았죠.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이런 행사를 한 예. 350명 정도를 맞아. 초청해서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회원들이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갖고 봉사가 예.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회원님들이 잘했지만 그때 뭐 남진아가 와서 사회도 보고 노래해주고 그래서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인기가 더 우리
많아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우리 복지만두레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 저희 복지만두레는 한 20년이 됐는데 초창기 멤버들도 많고 대청동에서 이제 복지만두레가 활동을 잘한다고 알려져서 우리 나도 가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많이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신입 회원들까지도 많이 지금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앞으로도 오신다고 뭐 많이 해주셔가지고 회원들 단합을 아주 대청동에서 알려지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한 20여 년 동안 쭉 지내면서 제가 봐도 이 복지만두레 대전에도 막 각 구마다 많습니다만, 네. 근데 여기가 유별나게 또 잘 단합도 잘 되고 일도 잘하시고 첫째는 그 남 섬기는 일이잖아요. 네, 네.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저 회원은 몇 분이나 되시고요? 저희 지금 한 33명입니다. 33명. 예. 근데도 뭐 그때 보니까 거의 다 나오시고 또 새마을 분유에서도 도와주시고 네. 이 더불어서 동구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더불어서 함께 서로서로 또 우리 자생단체들이 또 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뭐 올해 벌써 뭐 이렇게 7월 달이 됐어 이렇게 뭐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장마도 계속 시작이 되고 더위도 이렇고 이런데 우리 회원들은 다 뭐 늘 그래도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같이들 하는 마음이 즐거워서 예. 언제나 뭐 날짜 상관없이 뭐 합시다 하면은 너무 봉사들을 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예. 모이는 걸 즐거워하시고 한 동네라는 게 그러니까 도시 같지 않고. 같이 모이자는 마음이 금방 맞아요. 모여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 게 너무 좋죠. 우리 총무님은 아마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총무님 일 잘해요, 어때요? 넘치게 잘하세요. 넘치게 잘하는데 뭐 말씀도 없고 조용하게 무슨 색색시 시집온 날 같지 그렇게 차분하게 하시고 하기서 총무가 너무 시끄러우면 또 일이 안 돼. 우리 회장님하고 함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함께한 지는 거의 10년 넘은 오, 꽤 되셨구나. 네. 그럼 우리 총무님 이렇게 하시면서 그전에는 뭐 무슨 특별한 일 하시지 않으셨고요? 전에는 봉사라는 걸 몰랐어요. 예. 대청동으로 이사와서 복지만두레 와서 생활하는 삶들이 저는 행복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복지만두레 하면서 우리 저 총무님은 예, 가장 좀 즐거웠다? 좋다? 뭐 어떻게 보람을 느낀다? 뭐 어떤 그런 뭔가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항상 복지만두레 모임을 하면 항상 행복한 여자 중에 제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아,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예. 다들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저 우리 재무님 오늘 이렇게 뭐 또 임원들 다 계신데 우리 저 재무님 웬만하면 그 이 재무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만. 예. 제가 복지만두레에 가입한 지 이제 3년 됐는데요. 예. 우리 회장님께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기로 작정을 했는데 예. 제가 재무이지만 회원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해봤어요. 스스로 잘 내주셔서 제가 특별히 한 역할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잘 내주셔서. 훌륭한 재무님이셔. 모든 단체 재정은 사실 재무님이 그게 저 회비가 잘못 거쳐진다거나 혹시 또 쓰다 보면 예산이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 된다 이러면 사실 재무님이 다 메꿔놓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적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메꿔놓아야 되는데 제가 메꾸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해주셔서 예. 특별히 이제 주머니 돈을 메꿀 일은 없었습니다. 예. 그 이번에 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또 행사 큰 행사 한번 치렀잖아요.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네,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할 때마다 제가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참 대단하다. 저 올해는 그냥 삼계탕을 해서 어르신들 다 그 350여 분 대접하는데 네. 또 우리 저 구청장님도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요 뭐 또 우리 저 의장님도 오시고 우리 뭐 지역구에서 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뭐 여러 또 자생단체 우리 저 장님들 오셔서 해주고 그렇게 여럿이 모여서 꽤 하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재무님은 또 이렇게 하면서 뭐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세요? 어떠세요? 특별히 애로사항이라 할 것은 없고 예. 제가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예. 제가 오히려
도우는 활동을 통해서 제가 힐링을 받고 있다.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저 대청동 복지만두래는 봉사하는 게 다른 데보다 뭐 특별하다, 좀 유별나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회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 대청동 복지만두래는 예. 사랑이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제가 아까 회장님 벤지가 꽤 됐는데 오랫동안 회장님이 어떻게 갈수록 더 고와지시는 이 비결을 아까 말씀하시니까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눈치채셨네요. 네. 예, 사랑받고 있어서 늙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요. 생전 화내줄도 모르고 전화를 하든 직접 뵀든 그냥 늘 소녀같이 고우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또 잘 또 하시고 그런데 우리 부회장님 네 예. 부회장님은 좀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부회장이 성질 없으면 안 돼. 나도 부회장 해봤는데 네. 예, 뭐 회장은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야 되지만 부회장이 사실 회장님 대신해서 또 이런 거 많이 애로사항 많잖아요. 아니, 누군가는 쓴소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 단체 생활하는데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걸 벗어나서 때로는 나쁜 소리도 아 내가 세게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예. 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저 부회장님은 뭐 많은 행사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만 이 복지만두래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일들이 뭐가 있으세요? 어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여기 들어온 지가 200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딱 20년 됐습니다. 어이구 그러네요. 네 처음 신호준 회장님이 하실 때 예.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 집에서 고민하지 말고 나가서 활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예, 예. 나오게 됐는데 나와서 저는 이 삶의 그런 행복도 느꼈고 예. 저보다 더 어려운 그런 가정을 돌보다 보니까 아 이게 사는 거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운 걸 극복하고 살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더 행복이었어요. 그래요. 네. 사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보면 여러분 이분들이 무슨 막 돈이 많고 막 그리게 마음이 막 천사고 또 혹은 뭐 어떻게 특별히 무슨 뭐 진짜 뭐 누가 내놓으라는 그런 분 아니에요. 돈들도 제가 보니까 없어요. 다 건물 한 채씩 두 채씩 갖고 있고 예 뭐 집도 한 두 개씩 갖고 있고 예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다들 뭐 박사 뭐 이런 분들이고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고. 근데 아무리 배우고 돈이 많고 건물 있고 재산이 많아도 누군가는 자꾸 자기 걸 더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봉사하면서 따뜻한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우리 회장님은 지금 몇 년째 임기가 몇 년 되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예? 이거 연임 있잖아요. 아, 연임했습니다. 연임했는데 또 해도 되잖아요. 아이고 이제 그만하려고 다른 분에게 기회도 드려야죠. 아이고 기회 주는 게 아니라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전에 저는 또 반찬도 같이 이렇게 배달도 하고 그런 것도 해봤지만 진짜 복지만두래에서 주로 하는 주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희는 한 20년이 됐다고 했는데 어르신들 뭐 선풍기도 해드리고 또 불난 집이 있어서 갑자기 불이 나면 예. 저희는 그때는 이제 뭘 필요하니까 뭐 예. 사시라고 봉투를 해갖고 가기도 하고 예, 예. 네, 또 이제 겨울에는 전기장판 매트도 갖다 드리고 또 뭐였죠? 목욕 서비스. 아 목욕 서비스. 저희가 아이고. 또 감자를 심어서 예, 예. 감자 판매 수익으로 그것도 했고 하여튼 하면서 회원들이 같이 즐거워하고 막 모여서 하는 걸 행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단단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 대청동이 뭐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또 많으시잖아요. 네. 다른 데 이렇게 행사해 보면 한 100, 한 5, 60명, 107, 80명 모이거든요. 네. 여기 해마다 할 때 보니까 뭐 한 300명 훌쩍 넘어가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잘 섬기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유. 예. 우리 총무님도 이렇게 가끔 또 어르신들 직접 만나보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어떠세요? 막 좋아하고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때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네. 그랬네요. 늘 예. 고마워하고 예. 늘 고마워하고 예. 감사하다고 해주시니까 예. 그럴 때 참 많이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모욕 봉사할 때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르신들 등을 밀어주면서 참 어머니 우리 내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예. 그냥 뿌듯해요. 그죠, 예. 맞아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늙은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해주려면 사실 쉽지 않아요. 남을 어떻게 목욕을 시켜준다는 게. 근데 우리 저 총무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엄마처럼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방금도 그냥 마음이 짠하셨는데 정말 이 복지만두래만큼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에 수 없는 많은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희생정신, 그다음에 봉사정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할 수 없는 게 이 복지만두래라고 그러는데 회원들이 그래서 다들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나중에 다른 프로에도 참여하시겠습니다만 동구에서 인물 괜찮으신 분은 다 뽑아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재무님은 너무 기분 좋겠어. 이러고 꽃밭에서 이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예쁜 사람 아니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 여기 보니까 또 우리 여기 저 복지만두래에서 혹시 또 몰라서 봉사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 또 뭐 들어올 수 있는 뭐 자격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때요? 자격은 따로 없고요. 그 마음이면 되는데 우리 회원들이 늘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데 여기에 정말 흐트러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예. 그 마음만 합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새로운 그래. 신입들도 그 마음을 다 받더라고요. 저도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오면 동구는 이상하게 제가 오잖아요. 네. 오면 그냥 우리 고향 온 것 같아요. 제가 대전 와서 처음 살았던 곳이 동구였었어요. 네. 저도 꽤 세월이 됐거든요. 80년 초에 왔는데요. 와서 지금까지 대전에 살고 있으면서 첫 살림한 곳이 동구라 용운동에서 용운동. 네. 예, 용운동에서 살다가 대동 갔다가 은행동 갔다가 가양동 갔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또 뭐 대전 이제는 뭐 제가 대전 사람이 다 됐어요. 제가 저 고향에서 사는 것보다 더 많은데 오늘 여기도 와 보니까 그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고향 온 듯하고 아마 이런 마음이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또 우리 주변의 소외 계층 많은 것도 미약하신 이런 분들께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우리 또 이건 정해놓고 하는 거지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정해놓지는 봉사를. 않고 저희가 이제 1년 계획을 예, 1월 달에 같이 이제 결산 보고 하면서 1월 달에 같이 세워요. 1월 예. 이제 우리 올해 뭐뭐 봉사를 할까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달대로 하고 명절 때 하고 뭐 이런 걸 같이 회의들을 해서 그래요. 그때 안건을 받아서 진행을 해요.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 부회장님은 뭐 올해 벌써 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만 그래도 반이 남았으니까 지금 많이 덥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우리 복지만두래 회원이나 어르신들께 또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어르신들은 제가 살아보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도 첫째는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고 내 건강을 지켜가면서 봉사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예. 조금 몸이 좀 불편해서 그만할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참 발 뺀다는 게 들여올 때보다 들여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자부심을 갖고 들어왔는데 와서 하다 보니까 빼는 게 진짜 구렁텅이에 들어간 것만큼이나 힘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들 잘 챙겼으면 좋겠고 예. 어르신들도 건강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고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끼리 야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네 맘대로 못 나가. 여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 부회장님이 나가고 싶어서 뭐 나가기 싫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함께 했던 그 어르신들하고 들었던 정 때문에 그래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잖아요. 아, 건강하잖아요. 네. 그럼요. 아직도 아니요. 저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한데 아까 보니까 제일 빠르다 하시는데 그래 부회장님 계셔야 또 회장님도 일 잘하실 수 있고 또 그런 많은 20여 년 노하우가 있어야 또 이게 앞으로 대청동 복지만두래 나만이 아니잖아요. 건강 허락될 때까지
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놓으면 예, 또 뿌린 대로 거둔다고 다 들어와요. 원래 계획이 예. 딱 20년이었어요 제가. 예. 아 20년은 내가 하면은 다음에 내가 1년은 나도 이 좀 덕을 볼 수 있을까? 어. 어. 나도 남한테 20년 베풀었으니까 한 1년 정도는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1년도 못 받게 생겼어요. 아직 도움 받을 나이가 아니에요. 예, 도움 받으려면 내가 봤을 때 20년 더 있어야 도움 받아. 예,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네. 예, 우리 재무님도 뭐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든지 크든 작든 이 단돈 얼마라도 돈이 연관이 되면 네.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도 꿋꿋이 뭐 누구 회원들한테 말 안 해서 자발적으로 잘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뭐 앞으로 우리 복지만두래 또 이렇게 뭐 바라는 점 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나갈 방침에 대해서도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남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회원들 상호간에 믿고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뭉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래요. 늘 뭐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총무님 네. 예, 뭐 말씀이 별로 없었는데 마이크만 주면 또 잘해요. 예, 그저 지금까지 봉사 뭐 올해는 아니지만 또 그도 짧은 기간도 아니었어요. 뭐 네. 앞으로도 또 하고 싶은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아까 우리 저 부회장님 보니까 20년만 하고 그만둘라고 그랬던데 내일 한치 앞을 모른다는데 20년을 내다보고 사셨던 분이에요, 저분은. 그리고 저 총무님은 어떠세요? 저? 우리 부회장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고요. 네. 제가 힘이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예.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 회원들, 위원님들하고 상호간의 협력, 단합을 다지면서 열심히 봉사해볼 마음입니다. 아유 그래요. 늘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뭐 끝까지 올 남은 일단은 뭐 임기까지 네, 뭐 좀 네. 어떻게 계획 같은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아니요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그냥 지금처럼 그대로만 해나갈 것입니다. 예. 뭐 별 생각 없이 일단 사고만 안 나고 가면 된다. 그렇지? 그래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어요. 회장님이 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또 여러분들이 또 회원들이 뭐 하려면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또 제가 와서 취임 때도 와서 또 해드려야 될 테고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다음 모처럼 수고 많으셨으니까요. 이제 뒤에 순서가 이제 지금부터 재밌어요. 여기 순서는 사실 좀 딱딱해. 뭐 물어보고 뭐 어떻게 또 계획하고 이런데 지금부터는 막 웃고 네. 노래하고 춤추고 떠들고 네. 막 성질도 좀 내고 네. 예,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남아있는 이야기. 네.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아무쪼록 저희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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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회원 여러분 네. 대청동 자랑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대청동에 가면 장미정원 있고 대청동에 가면 대청호수 있고 대청동에 가면 생태관도 있고 대청동에 가면 식장산도 있고 대청동에 가면 명상정원 있고 대청동에 가면 벚꽃길도 있고 대청동에 가면 예쁜 우리 회원님들도 있고 대청동에 가면 꽃미남도 있고 내가 복지만두래 이거 복지만두래로 여러분들 대청동으로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언제나 실컷 웃고 요절복통 청춘 많이 돌려봤고요. 그리고 이 팀워크를 한번 볼 수 있는 청춘 스피드 퀴즈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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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야지. 말로만 치는 문제인데 말을 안 하고 있어.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복지만들의 장옥진입니다. 장옥진 우리 드시고 또
저는 복지만두의 회원 이향순입니다. 예, 아 이름들이 너무 예뻐요. 옥진향순. 그냥 동구에 딱 맞는 이름이요. 인심 좋고. 촌스럽다고. 아, 촌스러운 게 아니고 동구는 첫째 딱 그러면 인심이 좋잖아. 서로 또 사랑 많이 나누고. 네, 두 분 오늘 청춘 스피드 퀴즈 열 문제 만점을 위해서 만점을 해도 상을 안 주고 너무 빨리 해도 안 주고 틀려도 안 주고 이래저래 상 안 주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암쪼록 감사드리고 두 분 나오셨는데 암쪼록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피드 퀴즈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팀 나오셔가지고 암쪼록 이렇게 또 봉사하면서 두 분이 또 이름도 아주 좀 그냥 동구답게 촌스러운 게 아니고 동구 딱 하면 일단 적이 맞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은 만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도 한 10여 년 됐죠? 아, 그래도? 네. 예, 그래도 한 10여 년. 네. 아무쪼록 두 분 10여 년 정도면 뭐 척척이지 뭐. 예, 문제 설명하셔야 되고 답을 맞추셔야 되는데 네. 자, 만점을 위해서 두 분 화이팅 한번 하십시오. 옥진아, 화이팅! 여기서 옥진아 그래? 여기 동생이 언니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예, 그럼 저 향순아 잘 한번 맞춰봐. 향순아, 우리 잘해보자. 아, 눈치고 버리시구나. 그래요. 자, 청춘 1팀. 자, 열 문제 만점을 위해서 청춘 1팀부터 설명 잘하십시오. 네. 통과 없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시작 설명하십시오. 아니, 처음부터. 이게 처음이에요. 한글을 만든 대왕 세종대왕. 아, 세종대왕 좋아. 한글을 만들고 우리가 또 우리가 힘이 나기 위해서 무슨 약을 먹지? 비아그라? 우리가 우리가 몸에 힘을 나게 해서 몸 보양식 보약 우리 여기 우리 대표하는 역전이 어디지? 대전역. 쫑글쫑글쫑글쫑글한 새 쭉쭉쭉쭉 하는 새 족쇄. 종달새. 막 달리게 하는 거. 대답 이상해. 마라톤. 오 좋아요. 자, 속담. 뭐가 속담? 뭐가 무너져도 응?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오, 잘한다. 오케이. 우리 세천유연제 대표상 식장상. 오케이, 잘한다. 닭 중에 무슨 닭이지? 일반 닭 말고 씨암탉. 이게 토종닭 나와야 되는데 씨암탉이 나와버렸어. 우리가 대전 역전가 무슨 시장이 유명하지? 중앙시장. 오케이. 빼고 역전시장 빼고 그냥 뒤에 거 시장. 오케이, 시장. 다음은 이거 쏘는 거 홀. 뭐라 그래? 화살. 뭐라 그래? 그 스포츠를 뭐라 그래? 스포츠 종목 활. 아니 궁. 궁인데 궁만대 멍궁. 궁인데 무슨 궁? 멍궁이요. 양궁. 오케이, 정답. 오케이. 우리 짜장면집 가서 먹는 게 뭐지? 튀겨가지고 소스에 찍어 먹는 거? 탕수육. 좋아라. 저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저기 여행 많이 가지 바나나 많이 나는 동네. 바나나 많이 가는 해외. 바나나. 베트남. 말고. 태국. 말고. 베트남. 동남아. 아니 거기가 제일 먼저 나올 건데 거기만 빼고 다 말하고 있어. 아, 진짜요? 어디지? 예. 필리핀. 예,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막 이게 종이 접어 치고 놀던 놀이. 깍두치기. 앞으로 보고 쓰시고, 예, 앞으로 보고 쓰시고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여기서 답을 필리핀을 해줘가지고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그 한 문제 조금 더 기다렸으면 여기서 마칠 때까지 어떻게 거기서 자기가 안 맞추고 답답하니까 필리핀. 아니 필리핀 원래 안 주려고 그랬어요. 필리핀 필 그랬어요? 네. 아 그랬어요. 네. 그럼 제가 하여튼 뭐 저 선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쉽잖아요. 그리고 또 금방 끝나요. 맞아, 맞아. 재밌죠? 맞아, 맞아. 네. 예. 그냥 끝나고 나면 아쉬워. 예. 그리고 여러분이 옥진 언니를 믿었습니다. 예, 옥진 언니를 믿었는데 그 보약이 갑자기 항상 뭐 보약으로도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예. 그게 원래 뭐 심장약이었다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뭐 저희 방송은 다 이해해 주니까. 예. 근데 또 우리 저 여성분이 그 약을 알고 있으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뭐 설마 또 뭐 본인이 드시는 건 아닐 테고 보약으로 드실까? 예. 아무쪼록 보약보다 더 좋은 게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시고 늘 웃고 즐기면 어떤 보약보다도 더 좋습니다. 아무튼 두 분 건강하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춘 스피드 퀴즈 제 2팀이 나오셨습니다. 1팀이 너무 잘하셨고요. 거기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차분하신 분들 같은데 두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복지만들의 민선이입니다. 민선이 또 여기는 복지만들의 양윤영입니다. 양윤영 네, 우리 두 분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나오셔서 늘 봉사마다 오늘 저 방송 또 나와보시니까 또 새롭죠. 네. 예 재밌게 아무튼 좋아. 즐겁게 풀어주시고 자 두 분 이렇게 또 나오셔서 또 저희들 또 청춘 스피드 퀴즈와 함께 하셨으니까 일단 여기 나오시면 청춘이 일단 20년이 젊어집니다. 지금도 고운데 20년 더 젊어지면 학생 될 것 같아. 네, 그럼 봉사 더 열심히. 봉사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두 분 화이팅 한번 하고 갈게요. 잘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여기는 아까 첫 번째는 막 뭐 용수나 뭐야 정자야 막 화이팅. 근데 여기는 화이팅. 자, 청춘이 팀 화이팅을 위해서 자 첫 번째 문제 넘겨주시고 시작. 검정 고무신. 아이고 참. 우편. 엽서. 오죠. 앞에 끝만 좀 해. 우리 해외 갈 때 뭐 타고 가지? 비행기. 어? 잘했습니다. 쑥. 어? 쑥. 쑥? 쑥으로 만든 떡. 쑥떡. 하나 가운데. 쑥개떡. 쑥개떡. 개떡. 그리고 청산. 여기는 앞에 것만 다 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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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별곡. 맞아요. 그게 맞아. 여기가 지금 원하는 건 아니야. 호랩이 반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부. 아, 잘했습니다. 청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지? 우린 스피드 게임인데. 저기 엉뚱한 걸 말해주고 있어 지금. 네.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이스 깨기 말고 아이스 깨기 말고 스스로 만드는 거 아이스 깨기 말고 뭘로 만든 거? 스스로 만드는 거 스스로 만드는 거? 수수 얼음으로 만드는 거는 아이스 깨기 네. 옛날에 스스로 스스로 만드는 거는 수수 깨기 수수 깨기 맞았다 치고 자 또 넘어가 우리 중국집에서 먹는 거 제일 흔하게 먹는 거 짜장면 아유 오케이. 감사합니다 속다 저기로 팍 이러는 놈이에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다 우리 저기 해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간중간 그전에는 차가 있었어 여기서 이렇게 피 빼는 거 적십자. 적십자. 아우 그 갑자기 생각났지. 헌혈.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이거 설명 잘해야 돼. 이거 마지막 신랑하고 언제 했나 모르겠네. 언제 했습니다. 그거 조용히 말아요. 그거 지금 무슨 여기 무효요 다 맞춰도. 딥키스. 앞에 거 빼고. 앞에 거 빼고. 키스. 여기까지. 아이고 잘하셨어요. 여기도 선물을 제가 하나씩 드리려고 그러는데 상품권하고 두 분 한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앞에서 맞춰주고 자꾸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두 분도 선물 없는 걸로. 근데 아이고 세상에 이거 키스가 나오니까 신랑하고 언제 만나 모르겠는데 도대체 언제 본 겨 그래?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저 결혼하신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아 43년 됐습니다. 43년. 43년. 3년 동안 하고 지금 안 한 지가 40년은 됐거든요. 맞아. 그래요. 이게 서로 사랑하면 정말 키스도 좋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스킨십이 좋대요. 네. 서로 부부는 꼭 같이 잠을 자고 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가끔 뉴스에서 그런 걸 보잖아요. 맞습니다. 따로 자다가 보면 갑자기 이렇게 뭐 심장마비라든가 또 급한 위급한 상황이 오는데 떨어져 자라면 그런 걸 모른대요. 그러니까 키스는 안 하더라도 키스해본 지 40년 됐다고? 키스는 안 하더라도 옆에서 손이라도 꼭 잡고 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기껏 살아봐야 한 50년밖에 더 못 살 건데.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저 파트너가 좋아서 잘 맞춰줬어요? 네. 설명 잘 맞죠. 그래요. 문제를 좀 엉뚱하게 맞춰주기도 했는데 뭐 뛰는 놈 나는 뛰는 놈 위에 그냥 뭐 기는 놈 그렇지만 여기들은 나는 놈까지 잘 맞춰가지고
그리고 잠시라도 웃으니까 좋고 네. 또 우리 그 복지 만두에서 봉사하면서 봉사를 하려면 본인이 건강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어르신들 잘 섬기고 또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청춘을 돌려다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야, 이 생각만 해도 어떤 시원한 해변이 생각납니다만 여러분 정이 바빠서 못 가시면 제가 오늘 방송하고 있는 이곳 우리 대청호 주변으로 한 바퀴 돌아보세요. 차 가지고 천천히 돌아도 한 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차집도 있고 먹거리도 많고요. 또 이렇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그래서 행복한 우리 복지만두레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청춘을 돌려다오. 자, 이제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 박수도 쳐주시고 이분들 봉사도 잘하시지만 노래 실력도 대단합니다. 자, 노래도 짱이래요. 첫 번째 무대는요 우리 장옥진 씨입니다. 도련님이란 노래 준비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도련님 도련님 가신 우리 도련님 불러도 대답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우리 도련님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할래요. 도련님을 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좋아해도 안 되나요 향단이도 여자랍니다.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점 하나 찍어줘요. 흘리던 눈물 방울이
됐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뭐 분위기가 좀 차분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현장 분위기만큼은 정말 대단합니다. 후끈 달아오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시를 또 한번 준비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양윤용 우리 회원님이 멋진 시 한 수를 준비했다니까요. 뭐 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생각나서 어르신들 때문에 준비한 시를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감동의 무대가 될 듯한데요.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양윤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마음을 울컥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대부분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국민 이모라 불리우는 이혜인 수녀님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쓴 삼호곡이라는 시집에서 가져온 시입니다. 제목 엄마 이혜인. 누가 종이에 엄마라고 쓴 낙서만 보아도 그냥 좋다. 내 엄마가 생각난다. 누가 큰 소리로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좋다. 그의 엄마가 내 엄마 같다. 엄마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불러보는 엄마. 엄마를 부르면 일단 살 것 같다. 엄마는 병을 고치는 의사. 어디서나 미움도 사랑으로 바꾸어주는 요술 천사. 자꾸자꾸 그리워해도 그리움이 남아있는 나의 우리의 영원한 애인 엄마. 엄마. 아니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네. 여기는 다들 봉사만 해보고 마이크 태어나서 처음 잡아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인상이 서글서글해가지고 엄마들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네, 많이들 좋아하세요. 근데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 노래 주인공보다 더 여성스러워서 엄마 엄마.
그랬나요? 예, 어, 너무 잘하셨고요. 네. 이게 또 뭐 날씨는 더운데 우리 어르신들 방송 보면 아이고 저 양반 참 나오셨네 또 반겨주실 테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저희들이 재방송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여기 뭐 주변이 시원하고 경관이 좋아서 뭐 이렇게 참 코스도 많고 또 야경 보러 좀 올라가고 식장산. 네. 아유 밤에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가보셨어요? 대전 시내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네, 그 불빛이 예.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이고 거기 차 한번 올라가려니까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운전하는 실력이 안 되시나? 양쪽에 길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니까 예, 외길 바뀌었고 내려오고 가고 조금 막히고 조금 위험하긴 막. 합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식장산의 전기를 받고 대청호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네네. 아이고 그 원래 고향이 대전이세요? 네 대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또 노래 한 곡 하니까 또 모처럼 또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도 잠시 풀려지고 네. 예, 암초로 건강하시고 네. 예, 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 노래도 많이 불러주시고 네 가수해도 되겠어요. 그럴 기 어머나 그 실 그런 실력은 안 되는데요. 예. 네, 너무 겸손하게 안 하셔도 돼요. 아무쪼록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악기 연주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께 노래까지 하면서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 노래방에서 우리 또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또 이렇게 청춘 노래방에서는 또 멋진 초대 가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또 뭐 방송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만 오늘 우리 복지만두의 회원 여러분들 응원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청춘 팍팍 돌려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초대 가수입니다. 12패의 주인공입니다. 김유화 씨.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속에 님이 있고 님 가슴에 내가 있고 오호라 내 사랑아 오호라 내 님이여 정월상 날 태보름에 님 만나게 빌고리니 이월매 조꽃바람에 삼사월 꽃이 피고 님과 약속 꺼냐가니 온유월 난 저 꽃에 사랑비가 내리누나 오호라 내 사랑아 내 사랑 좋으시고 열두 줄 가야금에 이내 심사 전해보세 속에 님이 있고 님 가슴에 내가 있고 오호라 내 사랑아 오호라 내 님이여 7월이라 홍대지 꿈 대박 복권 당첨될까 8월 공산 빌고 비니 9, 10월 내기 단풍 님과 약속하니 공지서 딸 긴긴 밤에 두 가슴을 불태우네 오호호라 내 사랑아 내 사랑 좋으시고 열두 줄 가야금에 이내 심사 전해보세 약하니 온유월 난 저 꽃에 사랑비가 내리누나 오,
조시고 열두 줄 가야금에 이대 심사전 보세 열두 줄 가야금에 이내 심사 전해보세 대청동 복지만들의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회원들 한 30명 이상이 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한 이분들 암초로 건강하시고 늘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면 어르신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고 또 우리 복지만들에서 또 듬뿍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많이 더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암쪼록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저희 남진아는 언제나 여러분들께 얼굴만 봐도 방송만 봐도 스치기만 해도 청춘 팍팍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청춘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청춘을 돌려다 사랑하는 여보, 내가 봉사활동 할 때 옆에서 늘 응원해주고 늘 도와줘서 고마워. 나는 복지만두레에서 봉사하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웃고 떠들면서 다 각면으로 봉사할 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어. 내 이런 나를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더 건강하게 우리 몸 살펴가면서 쭉 봉사활동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보 사랑해. 여보 우리가 젊었을 때 같이 나이 먹으면 봉사활동 같이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당신 몸이 좀 안 좋아서 나 혼자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도 아무 불평하지 않고 나 나가서 돌아다니는 대로 봐줘서 고마워. 우리 애들, 아들, 딸, 엄마 봉사활동하는 거 엄청 사랑스러워 해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남편, 사랑해 아들, 딸. 사랑합니다. 모두들 어르신들도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할 때마다 언제나 응원해주는 우리 영대 씨 고맙고 사랑해요. 아들도 엄마 바쁘다 그러면 같이 도와줘서 고맙고 우리 복지만두레 회원님들 함께하는 마음을 늘 담아줘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대청동을 위해서 같이 하자는 그 마음을 모아갖고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